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의 DS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혹시나 제 영상을 조금 기다려주셨던 분들께는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는 좀 본업에 치여서 영상을 제대로 찍지 못하고 좀 편집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쓰는 레이저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가장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레이저 랜스헤드 와이어리스 무선 마우스와 레이저 맘바 하이퍼플럭스 마우스 그 두 개 중에 이제 사용해 보고 더 저한테 잘 맞는 마우스를 제가 고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마우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레이저 맘바 하이퍼플럭스 요 마우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랜스헤드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하루 쓰고 하루 충전하고 하루 쓰고 하루 충전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의 이제 유선으로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요 제품을 거의 메인으로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이 주의사항이 되게 좀 까탈스럽다. 주의사항이 너무 많다. 이 주변에 뭐 메탈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위에 뭘 올려놔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작동이 잘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마우스를 쓴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거든요. 한 달 반이 넘었으니까 제가 작업을 할 때 이 마우스패드 위에 얘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제가 맥을 쓰다 보니까는 매직 마우스도 같이 올려놓고 둘 다 같이 사용을 해도 매직 마우스는 사실 하단이 알루미늄이잖아요. 근데 전혀 지장을 안 받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의외로 뭐 주변에 메탈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마우스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뭐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생각보다 쓰임새가 좋고 괜찮아서 오히려 좀 놀랜 케이스. 자, 레이저의 맛이라 함은 요 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원래 맘바 같은 경우는 더 불도 많이 들어가고 랜스헤드 같은 경우는 더 화려한 효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에 비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추천드리고자 하는 제품입니다.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손에 땀이 나고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묻지 않게끔 코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끈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잘 돼 있는 부분은 아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가격 빼고는 그립감이라든지 마우스 감도도 그렇고 가벼워서 진짜 특히나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또 무선이니까 선이 이제 걸리적거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블랙 위도우 토너먼트 에디션 크로마 V2 레이저 녹축 스위치를 달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 특징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처음부터 약간 요 키보드는 게임을 염두에 두고 샀던 제품인지라 텐키리스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키가 옆에 더 있으면은 그만큼 키보드가 마우스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손이 그만큼 벌어져 가지고 게임을 하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텐키리스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기계식 키보드에 여러 가지 제품을 다 사용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소리가 작지는 않은 편이에요. 기계식 안에서도 조금 소리가 있는 편인 것 같고 얘는 유독 조금 더 힘을 줘서 클릭을 해야지 명확한 클릭감이 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게이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클릭감이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자기가 클릭했음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감이 더 있어 보이게 이렇게 좀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받침대 같은 경우는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자석이 살짝 붙어 있어서 이렇게 대면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이 유선 키보드임에도 불구하고 미니 USB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점은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돼 있는 경우 이 선이 조금 불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뽑아서 선 따로 갖고 가고 얘 따로 갖고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얘는 추천도 아니고 비추천도 아니고 싸면 사되 비싸면 사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와이어리스 나리 헤드셋입니다. 썼을 때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마이크를 뽑으면 이렇게 게임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은 가상 7.1인치 FPS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특히나 이제 발소리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야 하는데 그것들의 인식은 꽤 잘 되는 편이에요. 물론 당연히 더 초고가 라인의 헤드셋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나리 와이어리스 제품 같은 경우도 결코 저가의 헤드셋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얘도 이쪽에 LED가 이렇게 들어오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USB로 충전이 되고 2.4GHz 리시버를 PC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뭐 블루투스나 이런 걸로 연결은 되지 않고 이 위에 여기 부분이 커세어나 아니면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단계를 설정해 놓는 것에 비해서 얘는 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이게 늘어나는 거. 머리에 써보시고 안 맞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되게 타이트하다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까는 조금씩 이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좀 더 아래로 이렇게 처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소재가 이제 패브릭 천으로 돼 있고 이 안감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 부분이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귀에 땀이 차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래 썼을 때 이 부분이 진짜 많이 좀 해지거나 좀 망가지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겨요. 여기 관리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될지,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갈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레이저 AS는 정말 알아주는 AS이기 때문에 얘는 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감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 키보드 타격을 했을 때의 소리가 살짝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귀에 거슬릴 정도로 상대방이 느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와이어리스 나리 헤드셋 같은 경우는 여기 리시버를 달아야 되고요. 나머지 그 지금 이 키보드는 아예 유선이랑 직접 연결을 해야 되고 이 맘바 하이퍼플럭스 마우스도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지만 작동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레이저 블레이드에 USB 포트가 3개 있거든요.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달면은 USB-A 타입 포트가 없어요. 게이머용 셋업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해서 뭐 무선이나 블루투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지연 속도가 생겨서 전부 다 유선으로 셋업한다는 것도 뭐 아주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USB 포트를 조금 더 레이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분을 더 늘려주던가 했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자, 이 레이저 폰이죠. USB C 타입이에요. 맘바 하이퍼플럭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USB예요. 블랙 위도 토너먼트 키보드 같은 경우는 미니 USB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USB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해서 약간 고장이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호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디자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놔져 있고 정해진 이 디자인에 딱 맞게 꼽아야지만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케이블로도 호환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이 전용 케이블이 없으면은 제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레이저 제품들을 이 스타일이나 이 룩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긴 하지만 키보드 마우스의 절대 강자는 저는 로지텍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커세어 등등의 많은 브랜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분명 좋은 브랜드고 뭐 잘 만들어진 뭐 빌드 퀄리티나 어떤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가격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같은 성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턱없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AS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고장이 나거나 하더라도 믿고 쓸 수 있는 어떤 신뢰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AS가 어려운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 그리고 AS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차라리 로지텍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드리고 가격 대비 성능비도 그렇지만은 AS 부분이 가장 그나마 우리나라 안에서
뭐 불평불만 없이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두 브랜드를 더 추천드리고, 그 외에 좀 더 이 레이저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나 룩과 관련한 부분에서 레이저를 난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쓰는 제품들 위주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